자, 시즌 2에 함께 합류하게 된 소감 좀 여쭙게요. 지진이 씨. 네. 처음에 연락을 받고 사실은 너무 기쁘고 설렜어요. 신인처럼. 근데 난 프로야. 티 내지 말아야지 하면서. 난 프로야. 약간 네, 티 안 내는 척 하면서 이제 베테랑인 척 했습니다. 너무 기뻤고요. 근데 약간 걱정도 앞섰습니다. 뭐 내용도 내용이지만 시즌 1이 워낙에 사랑을 받았던 터라 과연 제가 저 시즌 2에 들어가서 어떤 역할일까? 어떻게 내가 스며들어야 될까라는 걱정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감독님이랑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저는 이렇게 막 열의에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게 전 너무 가슴에 와 닿았고 나도 나만 열심히 잘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기대 반 걱정 반으로 시작했지만 감독님과 또 대화를 나누시면서 열의를 불태웠던 지진이시고요. 네, 네. 김지현 씨는 어떠셨나요? 네, 저도 선배님하고 거의 마찬가지 기분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DP 시즌 1을 너무 재밌게 본 그냥 시청자였고 저는 한다고 했을 때 기억이 잘 안 나고 그냥 처음 미팅 얘기를 할 때 그 작품에 여자가 내가 뭐가 할 역할이 있나? 그래서 어떤 에피소드에 뭔가 그런 역할인가 보다 했는데 또 임지섭 대위랑 뭐 전 관계 뭐 이렇게 나와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또 알고 보니 또 군인이더라고 그래서 뭐가 자꾸 점점 뭐가 이렇게 생기네 해가지고 어떤 캐릭터일까 하고 감독님하고 미팅했는데 하고 나서는 그냥 사실 정말 저는 팬심으로 감독님을 만나 뵙게 된 것만으로도 사실 너무 설레고 좋았었어요. 너무 좋아했던 작품이라 촬영을 같이 하게 되든 안 하게 되든 상관없이 그랬는데 연락을 받고서는 진짜 그냥 이렇게 좋은 작품에 이렇게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된 것만으로 그것만으로 되게 기분이 되게 좀 웅장해지는 느낌이 제 개인적으로 있었던 것 같고 촬영하면서도 이렇게 하시니까 DP1이 이렇게 잘 만들어지지 않았나 이 현장에 있는 것이 참 행복하고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네. 그 얘기 듣는데도 마음이 웅장해지네요. 네. 이번 시즌2에서 이 케미 정말 기대해달라. 좀 대표로 얘기 좀 해주세요. 우리가 준호열은 워낙에 또 많은 네. 사랑을 받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고르기가 어렵네요. 진짜 왜냐면 각 회마다 너무 그 매력이 넘치고 다 각양각색의 케미가 있기 때문에 네. 저는 못 고르겠어요. 못 고르겠어요? 네. 교환 씨 고를 수 있겠어요? 이 케미 기대해 달라. 정석영 선배와 우리들. 네, 네. 이게 정석영 선배가 선배와? 만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정석영 선배님. 정석영 네. 배우와 우리들 네. 네.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른 배우분들도 맞다라고 지금 호응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